그림학원?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깔아놓고 갈 거는 저는 학원 원장이고 강사입니다. 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주제를 제가 자주는 안 다뤄요. 그죠? 진짜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씩 다루는데 왜잘안 하냐면 제가 말하면 홍보밖에 안 돼요. 이거 100% 알아요. 그래서 잘안 다룹니다.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말은 해요. 그 꼴보기 싫음을 제가 진짜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꼴보기 싫어 보이는데도 제가 말을 해요. 필요하니까. 그치만 그거는 알아두세요. 저희 학원은 요즘 학원 업계가 좀 많이 힘들거든요. 사실 근래 좀 많이 요 1, 2년 사이에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유명 강사님들도 대기자도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저희 학원 아직도 되게 많이 밀려 있고요. 어차피 학원 작아서 정원도 꽉차 있고요, 늘. 여러분들이 더 오셔도 딱히 제가 이득 보는 게 없어요. 뭐더 받을 것도 아니고 정원이 늘어나지도 않고요. 그걸 먼저 깔아두고 이야기할 거고요. 일단 학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위에 이몇 가지를 좀 적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취준생분들께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림체들 있죠? 뭐, 다양할 수 있겠지만, 요즘 대세는, 뭐, 게임 쪽으로만 본다면, 뭐, 근래 나온 젠네스 존제로 같은 게임이나, 아니면은 뭐, 명조 같은 게임이라든지, 조금 더된 이제, 붕괴, 스타레일 같은 게임들, 그런 AI 타격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없어요. 아직도 별로 없어요. 뭐, 그런 그림체들이 지금 가장 대세죠? 그리고 2년 전, 3년 전에도, 지금하고 조금 달랐지만,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하고 유행은 조금 달랐어요. 2, 3년 전에는 조금 달랐어요, 확실히.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조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를 일단은 알아야 돼요. 학원 선택하기 전에. 이 얘기를 꼭 깔아 놔야 되고, 이 영상이 아마 이거 제가 클립해 드릴 건데 좀길 수도 있는데 꼭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경제 얘기로 넘어갈게요.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3, 4년 전쯤에 주식에 대해 관심 가져본 분들이 지금 한 90%가 넘을 거예요. 나는 지금 20대인데, 3, 4년 전에 주식을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봤대. 뭐 공부를 해보거나, 뭐 엄청 막 알아보거나 한건 아니지만, 주식? 저런 거 내가 좀 공부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주식 관련 내용들이 갑자기 뭐막 올라왔네, 인터넷에. 뭔지 한번 내용이나 볼까? 이 정도 관심은 거의 대부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동시대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보진 않았지만, 흥미 정도는, 그전엔 뭐 흥미조차 없었는데, 딱이 시기에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은 이 시류라는 걸 절대 거스르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7년 전, 8년 전에는 학생 10명이 오면요. 10명 중 8명이 던파 같은 그림체를 그리고 싶다고 했어요. 진짜로, 과장이 아니에요, 8명이. 진짜 나도 진짜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다 던파같이 그리고 싶어 하지? 근데 어떻게 사람들 취향이 다 똑같겠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냥 던파가 핫하니까, 던파 그림체가 핫하니까, 그 시류에 휩쓸려서 취향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냥 잘 나가니까 취업을 위해 할 기회가 아니라, 그게 좋대요, 진짜로. 자기 취향이래요. 근데 취향이 아니라고요. 시류를 타고 가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다 따라가요, 사회가. 여러분은 그 사회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던 때가 언제냐면, 주식이 이렇게 가다가 코로나 때푹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왜냐면 이게 전 세계 위기잖아. 진짜 완전 엄청 장난 아니었어. 근데 이게 이러고 나서 여러 경제적 이유들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막 끝도 없이. 그 전에 이렇게 올랐는데. 이 모양, 이거 차트 보시면 알아요. 진짜 끝도 없이 올라가요, 막. 그러면서 뉴스에서도 막 옆집 할머니까지도 막 주식 얘기하는 거야. 누가 주식해서 막 돈을 벌었다 그러고. 부동산도 비슷한 시기에 마찬가지였습니다.
막 누가 부신 옆집 아줌마가 부동산을 해갖고 뭐 10억을 벌었네, 막 주식을 해갖고 2억을 벌었네, 막 이런 얘기가 막 너무 많이 들려오는 거야. 관심을 안 가지면은 패배자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막 올라갈 때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안 사면은 벼락거지 된다고 해서 벼락거지. 안 사면은 부동산을 지금 안 사면은 나 혼자 못 사고 다 오르니까 다 부자가 되고 나 혼자 거지가 된다고 그랬었어, 심지어. 지금은 진짜 똥 같은 소리가 됐죠, 이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던파가 떠오를 때 다 던파같이 그려야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사들였더니 부동산 사고 주식 샀더니 어떻게 했어요? 막 꼬꾸라졌어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영원하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영원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모든 건 사이클이란 게 있어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꺾여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주식 환불해주세요라는 말이 유행이 됐어요, 그때. 주식 환불해주세요. 저 이제 안 살게요. 이때 사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그림체가 언제까지 유행할 것 같아요? 뭐 5년? 10년? 15년?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지금 상용화된 지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죠? 한 요 정도 됐어요. 진짜 다 들고 다니기 시작한 지가. 몇십 년 안 됐어요. 이제 15년 됐어요. 15년 됐는데, 그 전에는 대부분 PC 게임이 메인이었단 말이에요. 모바일 게임이라고 해봐야 그냥 부수적인 거, 뭐, 이렇게 원터치 게임들밖에 없었단 말이야. 놈, 이런 거, 막, 미니게임 천국, 막, 이런 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들고 다니면서 시간 죽이게 하는 거. 다 PC 게임이었어요. 이때는 그림체가 다 실사에 가까웠다고요. 실사에 가까웠어요. 이런 류의 그림체는 진짜 서브였어요. 굉장히 서브였어요. 메인이 아니었어, 그때는. 근데 슬슬슬 오타쿠 문화가 조금씩 올라오던 타이밍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결정타를 친 거죠. 왜냐면 디스플레이는 작아졌죠. 디스플레이는 작아졌는데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복잡한 게임을 하겠어. 단순한 게임밖에 못 하잖아요. 지금이야 많이 발달해서 조금 더 복잡해졌지만 그래도 PC 게임이 훨씬 복잡하죠. 완전 단순한 게임이고 디스플레이도 작은데 실사를 하기에 너무 안 어울리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조들이 또 같이 섞여가지고 이런 캐주얼 그림들이 빵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죠? 애니팡, 드래곤 플라이트, 뒤로 이어서 몬스터 길들이기, 세븐 나이츠까지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다 캐주얼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중간중간 실사 게임들 나왔지만 아재들 겨냥한 거였지 메인 아트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트 스타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랬던 게 이제 15년 전이라고요. 그럼 초창기에는 어땠느냐? 초창기라고 해도 요런 게 완전 주류는 아니었어요, 또. 그때는 진짜 귀여운 거, 캐릭터성 있는 것들이었고. 중간에 약간 무거워진 적이 있었어요. 약간 캐주얼이랑 되게 무거운 묘사들이 막 합쳐가지고 되게 이질감 들게 그리는 게또 중간에 유행을 했었어. 그때는 그냥 캐주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실사스러운 재질감이나 무게감 표현도 잘하시는 분들이 완전 먹어줬어요, 그때는. 지금은 그거 안 하죠. 지금은 안 합니다. 방금 그 얘기도 몇 년 안 됐어요. 해봐 6년 전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기를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대부분 강사분들이 이제 강의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하신 분들은 잘 가르쳐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왜냐면 학원판이라는 게 돈이 잘 돼요. 돈이 잘 돼요. 여러분들 학원비 하면 얼마냐? 대충 평균적으로 40만 원 정도 낼 거예요. 40에서 50. 4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한 반에 10명 들어가면 얼마예요? 400만 원이죠. 그죠? 이거 보통 학원이랑 강사랑 5대5로 나눠요. 그럼 강사가 얼마 받아요? 200만 원 받습니다. 한반 돌리면. 일주일에 한번 나가서 몇 시간 수업하고 오면 200만 원 받는 거예요. 반 두 개 돌리면 일주일에 두 타임 뛰면 4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어요. 누가 안 하겠어요, 이거를. 인기 좀만 많으면 SNS에서 조금만 팔로워 모으면 그냥 막 오는데 내가 강의실에서 춤을 춰도 오는데 그림 안 그려도 춤만 춰도 오는데 내가 SNS에 홍보만 하면 그러니까 학원들 계속 오픈을 하는 겁니다. 요즘엔 조금 위기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랬다라는 거죠. 돈이 되니까 막 별별 강사들이 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전혀 준비도 안 해보고 그냥 홍보만 되면 일단 강의실로 투입, 홍보되니까 강의실로 투입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또 홍보할 거리가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 이제 학원 카페나 이런 데 사이트 찾아가 보시면은 홍보 방식들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막 강사 소개 페이지 들어가 봐도 다 비슷비슷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몰라. 그런데 학생 작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이 비밀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또 한번 이야기 드릴 거고. 기본기를 진짜로 잘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5년 프로생활하고 은퇴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죠. 다 실사였는데 갑자기 스마트폰 나오면서 캐주얼로 넘어갔어요. 애니팡을 그리고 막 드래곤플라이트를 그려. 드래곤플라이트 검색 한번 해보세요. 세븐나이츠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옛날 초창기 세븐나이츠 검색해보세요. 다 캐주얼이란 말이에요. 그때 적응을 못하셨던 분들은 은퇴를 진짜 대거로 했어요. 그때 진짜 잘 그리시는 분들도. 와 이분 진짜 잘 그린다. 와 그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지 하는 분들도 이때 은퇴하신 분들이 꽤 돼요. 실제로. 그림체 바꿔가지고 바꾼다고 열심히 바꿨는데 원래 하던 실사만큼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은퇴하셨습니다. 이때. 아니면 대우가 많이 떨어지셨고. 저는 이걸 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이때를 경험을 못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올 거예요. 분명 또 와요. 세상은 계속 사이클 돌기 때문에 또 와요. 저는 이걸 봤고 근래에도 몇 년 사이엔 계속해서 그림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고 유행이.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가 들겠죠? 촌스러워지겠죠? 10년이 뭐야? 여러분들 한 25에서 8 사이에 뭐 취업을 한다고 치면 이것도 되게 빨리 한 건데 취업을 한다고 치면 한 5년만 해도 벌써 30대 접어들잖아요. 그리고 이때 되면 벌써 내 그림 촌스럽다는 걸 느껴져요. 이거는 못 이겨요. 이거는 어떤 사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디자이너도 못 이겨요. 촌스러워지잖아요. 근데 이 촌스러움을 조금이라도 건져내려면 덜 촌스럽게 하려면 계량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계량하냐는 거예요. 그게 기본기라고요. 그림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이론 설명만 막 해주고 대부분 학원 가보면 이론 설명은 해줘요. 근데 그 이론이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캐릭터 구성, 그림 구성까지 가는지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무너져요. 이론은 다 알지. 네이버 검색하면 있으니까요. 그건 누구나 아니까. 그걸 설명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설명을 들어도 결국에는 학원 가서 설명을 들어도 캐릭터까지 논리적으로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는 게 아니라 딱 떨어지게 적용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론은 들었는데 써먹진 못하고 결국 선생님이 그려준 대로 따라만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그림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자료가 있다라고 치면은 위에 컬러하고 아래 컬러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그린 분이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론을 알고 그렸을 수도 있고 모르고 그냥 그렸을 수도 있어요. 남의 그림 잘 그렸으니까 막 참고해가지고. 근데 이런 걸 이론으로 파악하면 유행이 바뀌었을 때 이 컬러를 바꾼다든지 재질감을 바꾼다든지 했을 때 어떤 컬러로 어떻게 재질을 바꿔야 되는지 이론을 통해서 분석해내고 다시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외워서 했을 경우에 밝은 부분은 이런 컬러로 하고 어두운 부분은 뭐 이런 컬러로 할 거야 라고 정했다라면은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애매해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 처음부터 공부했던 그 방식대로 모작하면서 모작만 하면서 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괜찮나 계속 그 감으로 때려 맞추게 하면서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돼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왜냐하면 생각이 굳거든요. 또 20대 때 처음 할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늦게 30대가 돼서 그림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게 제일 힘들어요. 기존에 있던 걸 지워내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림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면은 대부분은 모작시킬 거예요. 처음에 남의 그림 모작을 시킬 수도 있고 강사 본인 그림 모작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모작을 시킬 거예요. 이게 잘 안 될 때는. 이론 설명을 해주겠지만 보통 조금씩 해주겠지만 이것마저 안 해주면 진짜 답이 없는 거고 해주는데도 써먹기가 되게 애매해서 결국 모작으로 이 상황을 풀어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루엔님 같은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예요. 7개월 동안 모작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피해야 할 두 가지는 그래서 그겁니다. 내가 학원에 갔는데 기본기 설명을 해준다. 막 이론 설명 해주는 것 같긴 한데 써먹지를 못하고 모작만 하고 있어. 계속. 모작을 해서 그 안에서 뭔가 뽑아 먹으래.
좋죠. 모작 공부 좋아요. 근데 이거 학원 가서 배울 건 아니에요. 설명 한두 번 듣고 집에서 혼자 해도 돼요. 가끔 가다 책한 번만 받아도 된다고요. 이거 막 수업 시간에 계속 주력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할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실.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고, 집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비켜봐. 비켜봐, 수. 그러니까 모작을 시켰는데 안 나와. 그럼 답답하니까 뭐 설명이 아니라 그냥 비켜봐 해서 그려주고, 이렇게 그리는 거에서 따라 그리게 시키는 거. 어차피 이것도 모작이긴 합니다. 요 방식은 일단은 좀 피해 보세요. 이게 100,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아닌데, 이게 주력인 학원들이, 여러분들이 만날 학원들의 대부분일 거예요. 정말 많은 학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업들이 정말 많이 연출될 겁니다. 왜냐면 이거를 어떻게 그림으로 전달해야 되고, 이 사람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아까도 말했죠. 결국에는 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뭐 이론을 알려주고 뭐 공부를 알려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을 공부를 할수 있는 공부 모드로 바꿔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수업을 해줘도 의미가 없어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무조건 약속드리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 관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관리 능력이, 학생 관리 능력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고, 그게 선행이 되고 나서, 물론 학생 자체의 유전적 성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강의의 신이 와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유전적으로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관리해줄 수 있는지, 따라준 다음에 이 요소들이 없는지 같이 보면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요세 가지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뭐 공부해봐야 몇년 했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과정 동안은 최근까지는 그 대격변의 시기가 별로 없었을 거라고요. 그럼 앞으로도 없을 거야. 아니면 뭐그 격변의 시기가 기니까 뭐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뭐 나중에 생각해도 될 수는 있겠지만, 초반에 안 쌓아놓는 게 나중에 공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경력도 쌓아놓고서 다시 공부한다는 게 정말 정말 힘든 일이에요. 잘안 된다고, 머리 커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그 대격변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뭐 2, 3년 해봐야, 많아봐야 뭐 6년, 7년. 근데 그 대격변의 시기, 아까도 얘기했죠. 15년 전 얘기라고. 뭐 10년 주기일 수도 있고, 조금 짧게 보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프로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10년 하고 관두지 않는다고요. 되게 길게 할 거라고요. 한 40까지만 해도 20대 때 취업하면 거진 뭐 15년, 20년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두번 정도는 격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격변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고 계속 돌아가니까. 랜덤성이 강하고. 그런 것들 좀 준비해서 길게 봐주셔야 한다는 거. 무조건 유행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유행을 안 따라가더라도 계속 계속 갖춰 나가는 게, 바꿔 나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환골탈태란 말 아시죠? 환골탈태 무슨 뜻인지 아나요? 이게 어원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옛날에 이거 들었는데. 환골탈태 어원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실 텐데. 환골탈퇴 아니고요. 탈퇴예요. 뭔지 아세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들은 걸로 이야기 드릴게요. 솔개 얘기입니다. 솔개. 솔개가 수명이 굉장히 긴 새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한뭐 10년, 15년 살면은 점점 불이랑 손톱이 다 닳는데요. 그래서 사냥을 못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늙어 죽는 것보다 이게 닳아서 사냥을 못해 죽는 게 먼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손톱이나 부리에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있어서 아픈 걸 감당해 내면서도 바위 같은 데다 갈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막다 갈아낸대요. 팍팍팍. 신경이 있어서 되게 아프겠죠. 근데 그걸 견뎌내고 다 갈아낸대요. 날카로워질 때까지. 그래서 그걸 견딘 개체들은 15년을 더 산대요. 그걸 못 견딘 애들은 거기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요거를 이제 환골탈태의 어원이다라고 막 얘기들 하는데, 솔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림 중간중간 환골탈태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할 거예요. 계속 계속.
그 시기를 만들어낼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기본기가 뭔가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를 그려낼 수 있는가 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테스트하냐고요? 본인이 그린 그림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루엔님 그림처럼 이렇게 있을 텐데 이런 그림들이 있으면은 이거 360도로 돌려보세요. 옆으로도 돌려보고 위로도 돌려보고 돌려보세요. 계속 같은 사람, 같은 체형, 같은 옷처럼 보이나요? 그러면 된 거예요. 마스터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계속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기가 100% 그게 다 돼야만 취업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이거 못하시는 작가님도 되게 프로 작가님 되게 많을걸요. 실제로 100%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느 정도라도 되면 이제 준비가 거의 되신 거다. 이 유행이 바뀌어서 크게 밀려날 일은 크게는 없을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꽤 된다면.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된다면 다른 부분들도 다 잘 되고 있으실 거예요. 그림이 꽤 수준급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이것만 된다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뭐 미술적으로 이론을 다루고 있겠죠? 뭐 책이나 이런 데서 뭐 여러 뭐 전문적인 미술 지식, 뭐 유튜브나 이런 그냥 좀 가벼운 거 말고 진짜 정통 미술적으로 정통 미술에서 다루는 이런 여러 이론들을 좀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까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통칭해서 기본기라고 저는 칭합니다. 뭐 다른 분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 내용이고 그래서 기본기 브릿지 있는지 판단해. 브릿지는 제가 쓰는 용어인데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기본기라고 해서 인터넷에 있는 이론들 막 좀 어려워 보이는 이론들 막 설명해 주시는 강사님들은 많아요. 그거는 다 해요. 어디 가도. 근데 그게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아요. 캐릭터에 안 들어가져요. 바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뭐 투시라 그래갖고 막 소실점 뽑아가지고 막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박스가 나오면 막 여기 맞춰서 캐릭터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넣으라고? 막 이런 내용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막 이게 맞나 뭐 여기까지 다리가 나오는 게 맞나 막 이렇게 그린다고요. 결국에 그걸 숙이면 막 몸통을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은 이렇게 막 꿀부정하게 있어요. 그럼 뭐 여기다 어깨를 그린 게 맞나 막 헷갈린다고요. 그런 거 없이 조금 더 이걸 연결해 줄 수 있는 지식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보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되는 학원을 강사를 찾으셔야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준비가 확실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걸 할 수 있는 강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가보기 전에.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냥 SNS에서 인기 있고 선생님 그림이 조금 화려하면은 학생이 막 유입되니까 이 이상의 홍보를 안 하거든요. 그게 홍보 효과가 제일 좋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어렵죠, 참. 가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준은 일단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거고요. 선생님, 그럼 취미는 어떡하나요? 저도 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앞에서 다뤘었죠. 이 정도 마인드로도 답이 안 나와요.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밖에 성장 안 하거든요. 답도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선생님 좋은 데 가세요. 선생님 좋은 데 가세요. 선생님 생긴 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선생님 목소리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학원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학원 컴퓨터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있을까? 그냥 학원에서 나는 냄새가 마음에 들 수도 있는데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그게 동기가 된다면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많이 그릴 수 있는 동기가 된다면 그렇게 가서 수업 들으시고 그만큼 많이 즐겁게 그리는 만큼 조금씩은 계속 늘 거예요. 그게 취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사실 막 프로들이 할 수 있는 막 교육을 받아봐야 이게 방법이나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힘들게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계속 내가 불투명한 부분을 선생님만 걷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걷어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고 힘들고 장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서 취미 정도의 의지로는 잘 안 돼요. 괜한 시간 버리지 마시고 그냥 즐거운 데 가세요. 그래서 이제 꼭 아까 말했던 그냥 비켜봐식 강의라든지 이런 걸 하는 학원들을 굳이 저는 크게 나쁘게는 안 보는 게 그게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그게 쉬워요. 또 금방금방 찔끔찔끔 하기에는 되게 쉬워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동기가 되니까 제가 말하는 뭐 팬미팅형 학원이죠. 와, 존잘님을 내가 눈앞에서 보면서 배우고 있어라는 그런 기쁨도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필요한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셔서 들으시는 거 권장을 드립니다. 굳이 막 뭐
재수업을 비롯한 이런 진짜 인재를 만들어내겠다. 무조건 취업시킨다. 사람을 갈고 닦아서 사람 자체를 바꿔놓겠다. 이런 데를 가시는 거는 뭐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람보르기니를 5천 원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람보르기니는 기본 5억이에요. 슈퍼카는 4억, 5억부터 시작합니다. 4천만 원, 5천만 원으로 못 사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불할 걸 생각하고 원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런 요소들이 갖춰졌다고 해도 선생님과 학생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합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 뭔가 말의 템포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게 불편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뭐 내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좀 따져서 학원을 결정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학원 막 한 군데 두 군데 가보시고 아 학원 다 이런 거구나 뭐 필요 없네 혼자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아,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데나 막 갔을 때 잘 모르고 갔을 때 걸릴 학원들 걸릴 강의들은 대부분 앞서 말했던 비켜바식 학원이 있는 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정말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학원을 찾아가시고 나서 실망을 하시고 아예 혼자 해야겠다 뭐 배고도 없네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진짜로 막 시간만 너무 많이 버리고 취업을 위주로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인생이 꼬여버리는 과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방금 이야기된 부분들이 되면 잘 그리고 취업하는 건 다 돼요. 어차피 문제가 뭐냐면 강사님이라는 게 레벨이 좀 더 높으신 분들도 있고 3000인 분들도 있고 1500인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취업 레벨은 700 정도란 말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까지 안 가고 학원 그만둬요. 대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갖춰지면은 그때부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돼요. 이분들의 서포트가 여기가 취업선이에요. 여기 밑엔 취준생이고 여기서부터 이분들의 서포트가 있어서 조금 더 갈 수는 있는데 조금 더 빨리 갈 수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노력 한 7대 3? 8대 1 정도로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거의 90% 이상은 한 요쯤 취업하고서 조금 올라가면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 학원 관둬요. 병행하기 힘들고 내가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고 나도 경력 쌓이고 있는데 계속 지적받고 막 그러기가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사람 심리상 그래요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마추어니까 나는 끝까지 이 선생님 믿고 가서 여기까지 갈 거야 라고 하지만 여기서 거의 다 만든다고요. 대부분 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소수지만 그 소수 중에서도 대부분이 관둔다고요. 그리고 삼천이라는 선생님이 더 빨리 성장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본인이 잘 그리는 거지 남을 잘 그리게 하는 기술은 완전 별개라서 이랬는데 남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 선생님 막 더 잘 가르쳐서 막 더 막 레벨 빨리 올려주고 금방 높이 올려주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너무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선택할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처음 갈 때 막 A 선생님이 B 선생님보다 잘 그렸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왔는데 A에 실망했어. 아 3천인 사람도 이 정도인데 B는 갈 필요도 없겠지?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700이면 취업하고 떠납니다. 대부분. 아시겠죠? 저 진짜 강의 오래 했어요.